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 SDI와 HLB, 그리고 LNS와 셀트지원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력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부분 실적은 전분기랑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배터리 부분이 견조하게 늘면서 다시 한번 분기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형 전기차용 그 비중은 1분기 10% 중후반대에서 2분기에는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도 어떤 고객사와의 주문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의 그 주요 배터리 제품인 젠5의 비중이 역시 1분기에 10% 중반에서 2분기 20%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사 같은 경우는 공정 업종 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어떤 구조적인 캐파 전략으로 인해 그 할인 주가가 할인을 받아왔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 동사의 주력 배터리 젠5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또한 향후 북미향의 그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캐파 증설을 나타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유효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동종업체 중에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재 산업 구조가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F 역시 이에 따른 장기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이 이어서 3분기도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진출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력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그 추가적인 증설 모멘텀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양극재 업체 중에 역시 상승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